보고 본 다음에 양념치 슈드 2편 하면 되겠고요. 양념치 슈드 1편 전체적으로 모자 지우가 네, 슈드 끝났죠. 오케이,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죽박죽 섞어서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의 개를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이런 문장이네요. 준비가 안 됐네. 끌려라, 참깨. 너는 좀 작아져라. 그래서 개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오케이, 일단 뭐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I should wash. 하면 누가 내가 씻겨야만 한다 만들었네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wash? 하면 되겠고 문장 완성.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들어있고 하다시 들어있기 때문에 be 동사는 필요가 없는 문장이었고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야 돼였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You should wash. 누가 다 만들었고요? My dog, it. 한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분명하게 다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다음 표현. 너돈왜 빌릴 거니?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will. 그렇죠. You will borrow. 너는 빌릴 것이다.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You borrow.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자, 그러면 이 대답은 조금 어려웠는데, 대답이 내가 이거였는데요. 혹시 할수 있을까요? 오,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그렇죠. 오,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Because I want. 자, 내가 원한다라는 말 앞에 because를 붙이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다. 그렇죠. Buy some ice cream.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된다고. 중요하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이런 문장도 살펴보았고요.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대답하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 This address. 그렇죠. You should send it. 오케이. 누가다. 늘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누가다. 넌 보내야만 돼.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This letter. 그렇죠. 이 편지. To this address는 무슨 뜻이니까? 이 주소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to this address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Where should I send? 그다음에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너는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this letter는 안만 길어봤자 20이었고, 그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주소로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X 모양 문서로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거지.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이런 문장도 살펴보았고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아까 했죠. 뭐였더라? Because I want to
그쵸,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그래서 너는 왜돈 빌리려고 하니? 는 뭐였더라? Why would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접시 씻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 I am washing the dishes. 저, 아이고, dishes 좀 있었네.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물었더니, 난 설거지하고 있어 했어요. 너뭐 하는 중이니? 뭐였더라? 그쵸.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니? you가 이상하게 쓰였네.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washing dishes. 자, 그래서 이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양옆시 하고 있는데,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도 기억하는지 알아보려고 선생님이 살포시 끼워놨던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I'm washing. 소리를 왜안 내주니? 소리 좀 내주세요. I a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계속해서, 어이구, 나왔네요.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the dishes. What are you doing?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오케이. 너는 일주일에 이것도 했던 거죠? 그래서 뭐였더라?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나에게를 씻겨야만 하나요?는 뭐였더라? Which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ay.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네. 우리는 7시간 정도는 자야 돼. 이러네요. We should sleep. 누가 다 만들었네요. 우리는 자야만 한다. 네, for 7 hours.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라고 묻는 건 뭐였더라? So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니까? 7시간 동안 for 7 hours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Should people sleep? 누가니? 누가다? 사람들은 자야만 하니? Should people sleep? People should sleep. 우리가 사람이니까 we로 대신할 수 있었고요.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그렇죠. How, 어떻게,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 찾고 있어요. 그렇죠.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렇죠. Can I help you? Okay, can I help? I can help 는 누가다였는데 I can help 를 can I help 해서 묻는 말안 나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러면 묻는 말하고 답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9번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살펴본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겹치는 게 있었으니까. 이것도 있었네요.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뭐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면? Which day we arriv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hich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Which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그랬더니 그들은 몇 시였더라? 아, 그렇죠. 그들은 3시 정각에, 자, 그리고 인 구미가 뭐로 바뀌냐면, 여기가 구미니까, 인 구미는 여기에, 오, 그렇죠. 여기에 바뀌어요.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그렇죠. Will they arrive가, they will arrive. 그 다음에 인 구미가 here. 아니고요. Here. 그 다음에 at 3 o'clock이 됐죠. 오케이, 선생님 타자 되게 놓친다. They will arrive here in Gumi at 3 o'clock. 오케이, 그래서 at 3 o'clock이 무슨 뜻이니까? 3시 정각이니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ill they arrive가 they will arrive. 누가니 누가다. 인구민은 here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영어 문장의 어떤 구조적인 거,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다음에 당신은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라는 표현. 그렇죠. 선생님이 따라가는 표현.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더라. 그 섬 독도니까 영어로 하면 the island 독도 대신 왔고 in the east of Korea의 뜻이 뭐니까? 한국의 동쪽에서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어디에서 한국의 동쪽에서 find 그렇죠.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그래서 어디 했더니 in the east of Korea에서 can I find? You can find.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이구 이 긴 게 고맙게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You can find it.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아까 했죠. 뭐였고?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이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요? 그렇죠. 양념시 should가 들어왔고 should I send 보내야만 합니까?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 다음에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랬네요. I borrow them. 그렇죠. At the library. 오케이. 그래서 at the library 무슨 뜻이니까 그 도서관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 Them은 뭐 대신 왔더라. Books 대신 왔죠. 그래서 at the librar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죠. 그렇죠. Where?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누가다를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없던 눈에 보이지 않던 두가 나와서 Where do you borrow?를 만듭니다.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Do you borrow? I borrow. 그 다음에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m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해서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했었고요. 이건 뭐였더라?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아요. 빠짐없이.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거 하는 방법 그 찾아서 확인해봤죠? 스피킹 옆에 첨부 파일 누르면 여기에 링크로 유튜브 링크로 넘어가면 선생님의 못생긴 목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슈드에 대한 얘기. 예, 새벽에 녹음해서 목소리 되게 작네.